이렇게 불러야 되나? 안 살려온 주원. 국민인의 세금으로 널 만들었는데. 뭐? 많아?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38건의 납치와 테러에 가담한 다국적 테러리스트로. 네, 편집장에 3점도 안 나와, 조회수도 안 나와, 마감도 못 맞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12시까지 꼭 보내겠습니다. 이 웹툰 안 보는 삽니다. 허리가 지금 망자, 똥 좀 그만 싸. 아까 본인이세요? 이것도 날 몰랐고 니들 뭘 알아. 내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주겠어. 넌 꿈이 뭐냐? 나라를 빛내고 싶지 않나? 넌 수백억짜리 무기한마 그만둔다고? IP 추적 결과 범인 여기서 한 시간 전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네 아이디가 존잘보스 18이냐? 만화시보 국장님 X버시던데 그야. 나다 농기면 다 죽어. 네가 살아야잖아. 국가는 널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아유, 그게 무슨 X 같은 소리예요.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국가! 맞나? 야, 이거부터 풀어줘. 그럼 이거 물을 거야. 아, 요즘 풀고 얘기하자. 너의 뒤를 이을 방편이지. 선배님은 저의 우상이십니다. 프로젝트가 폐기되면서 철려보는 마지막 남은 방패안입니다. 아, 국장님, 아, 에이스를 지금 이게 거지로 쓰는 게 어딨어요 지금? 하나만 빼. 개멋있어. 내가 이런 거 제때 제때 내라고 했지. 돈을 벌어서 내라고 했냐? 그냥 내가 힘들게 벌어온 돈 그냥 가서 내기만 하면 되잖아. 당신 잠들어 있길래 내가 정리해서 진짜 보내버렸어. 어? 나 잘했지. 내가 그린 웹툰 그거 다 내 얘기야. 내가 암살려온 준이라고. 야, 너 또 낯수 참으셨지. 엄마, 이 사람 뭐야? 네가 준 와이프 아니야? 어, 아니에요. 제 남편 이름은 준이 아니라 수혁입니다. 진짜 돈도 못 벌고 그냥 찌질찌질한 웹툰 작가예요.